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 1교시 서초 WM의 미래에셋증권 서초 WM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아, 어렵네요. 근데 이 프로님 이번 주 최동원 모드이신가요? 최동원 모드가 뭐예요? 그러니까 다 등판하시는 거. 아. 글로벌 라이브 최동원. 이번 주가 좀 사실은 저희 3프로가 회의하면서 네. 좀 중요하다. 네. 아, 이 프로가 어깨가 무겁지만 좀 등판을 해주라. 네. 근데 결국 왜냐면 정프로를 좀 아껴야 한다 우리가. 결국 최동원 등판해서 우승했으니까 네. 네, 이번 주 그래서 뭐 반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3프로 중에 제가 글로벌 감각이 제일 뛰어나잖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다들 뭐 미국에서 공부도 하셨고 영국에 유학도 하셨고 두 분은 그렇기 때문에 네. 특정 국가에 너무 그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균형 감각도 있고 네. 그 어느 나라에서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 농담을 해도 기분은 안 풀리네요. 아, 일단 뭐 무겁게 시작하는데요. 네. 또 뭐 이런 조정들 또 한두 번씩 겪으면서 우리 또 강해졌으니까 잘 챙겨보죠. 네. 뭐 이슈들. 중국 증시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어땠는지. 그 오늘 본토 증시가요. 네. 약간 청개구리 상승. 뭐 아주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다 빠졌잖아요. 어제 뭐 물론 뭐 다우가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예. 우리 증시도 어려웠고. 뭐 일본이 3.08% 빠지고 대만도 3.79% 빠졌거든요. 우리도 빠졌는데 대만 네. 일본 생각하면 우리는 좀 덜 빠진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좀 좀 덜 빠진 경향이 있는데 본토가 올랐어요. 물론 빠져서 시작했는데 상해종합지수가 오전에 시작하면서 1.26%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예. 0.4% 플러스로 끝이 났고요. 심천 성분지수도 오전에 마이너스 1.59%까지 예. 갔다가 플러스 0.35%로 끝이 났습니다. 오후 들어서 이렇게 반전을 보여줬는데 예. 이런 중국만의 청개구리 상승 좀 다른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교시에 김기환 팀장님 말씀하시겠지만 중국은 그동안 어려웠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맨날 나와서 아, 또 빠졌습니다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수 차트를 보시면 이제 2월 3월에 좀 어려웠고 그 이후로 네. 횡보를 좀 했습니다. 이제 좀 밑에서.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또 만약에 반전이 반등을 생기면 하면 중국부터 반등할 거다.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분위기가 혹시 그렇다면 예. 이게 또 만약에 우리 증시에 조금 버팀목이 돼줄 수도 있고 뭐 미국이 잠깐 고생하고 다시 또 반등을 해주면 또 글로벌 시장 달라질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토 기준으로는 그 청개구리 반전을 했는데 홍콩은 또 어려웠습니다. 항셍은 한 2.03% 빠졌고요. 항셍테크는 3%가 빠졌어요. 여기 또 기술주 많이 모여 있으니까 기술주 모여 있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또 사건이 하나 있었고 또 이제 외국인들 투자를 하다 보니까 나스닥에 연결이 돼서 홍콩은 좀 어려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요한 뉴스들 어떤 게 있었어요? 일단 제가 아까 대만 말씀드렸는데 TSMC의 4월 TSMC는 월별 매출을 계속 공개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어제 저녁에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매출이 전월비 13.8% 빠졌습니다. 이거 이렇게 약간 퇴근길에도 뭐 박지영 선생님 잠깐 말씀하신 거긴 한데 네. 그래서 오늘 TSMC가 3.1% 빠졌고 어제 저녁 때 나왔다 보니까 이미 ADR이 3.87% 빠졌습니다. 문제는 TSMC는 가장 큰 그 장비를 사는 이제 고객 그렇죠? 바이어가 예. 될 수 있잖아요. 예. 어제 뭐 물론 이제 시장 분위기도 안 좋았지만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랑 램 리서치가 6%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하락이 있었고 물론 이제 이제 대만은 4월에 이틀 놀았어요. 4월 초에 네. 금 월요일을 붙여서 좀 조업 일수가 적었고
또 뭐 비수기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5월에는 다시 월 전월비 대해서 한 14.5% 상승하는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좀 일시적이다라고는 하는데, 그런 이제 뉴스로 이제 대만도 어려웠고 반도체 업종도 좀 같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생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홍콩이 항생테크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어제 제가 이제 메이투안 디엠핑 관련돼서 네. 뭐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 북경에서 사건이 있었던 걸 말씀드렸는데 상해에서 또 그것도 사실 어제 있었는데 어제 이제 저녁 늦게 보도가 돼가지고요. 네. 핀도어도어랑 메이투안 디엠핑이 또 예약 면담이라고 하죠. 예탄 이라고 하는 예약 면담도 당했습니다. 호출. 왜 호출을 당했는데 어제 잠깐 보자. 네, 어제 저녁 때 이제 보도가 되면서 핀도어도어는 미국에서 9.11% 빠졌고요. 오늘 그런 관련된 모든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빠지는 그런 재료가 됐는데, 근데 어디서 불렀느냐가 깜짝 놀랐어요. 상해 소비자 권익 보호 위원회. 우리나라로 치면 소비자원입니까? 뭐 민간 단체예요 원래는. 이제 소비자 단체인데 예. 근데 이제 상해 정식 상해시의 정식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반관반민이라고 해요. 뭐 반인반수도 아니고 반관반민인데 네. 이거 물론 이제 예탄이라고 하면 이제 뭐 정부의 고위직이나 정부 기관에서 부르는데, 오 이제 약간 반관반민에서도 예탄을 부르는 좀 이런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네. 뭐 이런 거죠. 뭐 소비자 권익 보호니까. 핀도어도어는 이제 좀 저렴한 물건을 뭐 공동구매 형식으로 물론 이제 개별 판매도 하지만 쇼핑몰이에요 핀도어도어는. 네, 이건 이제 전자상거래고요. 이게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JD.com보다 큽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를 위협하는, 물론 이제 텐센트 계열이긴 한데. 네, 그냥 쇼핑 인터넷 쇼핑을. 인터넷 쇼핑몰인데 예. 이제 3, 4선 도시를 타겟으로 해서 약간 공동 구매를 통해서 물건을 상당히 싸게 파는 그걸로 물론 이제 개별 판매도 하지만 예. 그게 좀 특장점 있는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매한 상품이 품질이 좀 뭐 나와 있는 거랑 다르다거나 짝퉁이라거나 예. 뭐 강제 주문 취소, 물건이 없어서 그냥 강제로 주문 취소하거나 애프터 서비스가 소홀한 문제가 좀 있다 이런 걸 지적을 했고요. 요 단체에서 또 메이투안 디엠핑은 뭐 배송 과정에서 뭐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거, 또 음식 주문을 취소했는데 환불이 매끄럽지 않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지적했다고 해요. 예. 어쨌든 뭐 예탄이라고 하면 가서 혼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야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냐 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좀 힘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당국이 아니라 이제는 반관반민에서도 부른다 이런 뉴스가 있어서 홍콩이 좀 어려웠고요. 이런 뭐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이제 뭐 물가지표 있었는데 이거는 아마 저 이규시의 김경환 팀장이 해주실 것 예, 같아요. 아마 예. PPI가 좀 높게 나왔는데 그거에 PPI, 따른 생산자 물가, 생산자 물가. 예, 그거에 따른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좀 명확하게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보고서 한번 봤었는데 예. 그래서 그럼 넘어가도록 하고.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게 특징 중에 하나죠. 네 맞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걸 재료로 만든 공장도 가격은 맞아요. 오를 텐데 네. 그럴 경우에는 좋은 투자처도 있고 조심해야 할 투자처도 있다. 맞습니다. 네. 그 얘기 그럼 이교시 한번 들어보도록 네, 주제 하죠. 주제인 것 같아요. 주제 중에 하나. 예. 중국의 인구 통계가 발표가 났는데 이게 좀 재밌었어요.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인구 통계를. 예, 원래는 이제 그 연초에 네. 2020년 통계국에서 통계 국가 통계를 발표하는데 인구가 이제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월에 하겠다. 예. 4월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인구가 줄었나 보다. 줄었으면 발표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대책을 논의한다든지 뭔가 뭐 이런 거 아니냐. 뭐 이게 마사지를 하느니 많이 뭐 이렇게. 인구는 중국은 인구 줄면 그게 악재입니까? 일단 악재죠. 인구는 줄면. 아 그런가요? 그렇게 네. 많은데도? 네. 그 인구가 준다는 거는 소비 시장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물론 이제 그 안에서 구성도 봐야 되고 일단 구성 자체도 나빠지긴 했지만 네. 뭐 14억 명 아래로 떨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뭐 5월 11일 발표 예고는 했었고 이제 14억 1,178만 명 발표를 해서 이게 이제 10년마다 네. 이렇게 정식 전수 조사를 해요. 우리로 인구 총조사 같은 거를 예. 하는데 이게 7차 인구 조사였고요. 그럼 2010년에 6차 인구 조사 때가 13억 3,972만 명. 예. 그에서 좀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매년도 하긴 하는데 그건 이제 출생 신고 사망 신고로 이렇게 교정을 하면서 또 매년 당연히 집계는 하죠. 작년이 14억 50만 명이었기 때문에 인구는 늘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었다라는 거를 공개를 했고요. 네. 10년마다 총조사를 이번에 이제 작년에 한 건데 조사원만 700만 명이었다고 하고 일단 그래서 인구는 언젠가 정점을 찍을 텐데 원래 네. 유엔에서는 2030년으로 보고 있었는데 요번에 통계를 보고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거 한 1, 2년 남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인구 정점이 네, 생각보다 그러면, 빨리 온다.
빨리 올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일단 뭐 그 자녀 정책으로 바꿔주고 막 이런 것들이 얼마나 먹힐지 봐야 되는데. 예.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요, 인도가 작년에 인구 추정이 13억 8천만 명이거든요. 네. 이러다가 1등도 바뀌겠다 이런 전망들도 있고요. 문제는 이제 고령화죠. 고령화.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가 많이 좀 줄었고. 네. 이게 65세 이상이 13.5%로 나왔습니다. 65세 이상이. 근데 유엔에서 고령화를 기준으로 할 때 65세 이상이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고, 네.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고,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쯤 되죠? 우리나라가 14.9%. 제가 찾아보니까 2019년 예. 기준으로 아직 예. 20년 기준이 안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 사회고, 예. 중국은 고령 사회 진입 초일기이고, 세계 평균은 9.1%예요. 아직 젊은 나라들이 있어서 뭐 네. 저개발 국가들. 일본이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일본은 고령 인구가 높을 줄 알았는데 65세 이상이 28.7%. 3명 중 1명 대략. 거의. 4명 중 1명. 네. 거의. 그래서 정말 심각하구나. 근데 이제 다들 늙어가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쨌든 오늘도 뭐 이 어려운 와중에 뭐 네. 헬스케어 업종, 뭐 제약 업종 이런 것들은 좀 나쁘지 않아서 중국도 참 많이 늙어가고 있다. 이 정도 한번 좀. 그러니까 일본도 보면 이런 면에서 보면 참 그 고군분투하고 대단한 나라일 수도 있어요. 이 인구가 그렇죠. 이 모양인데 그렇죠. 인구 구조가 이 모양인데도 네. 저 정도 버티는 거 보면 네. 우리나라도 곧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빨리 늙어간다고 하죠. 65세 이상이 네. 30%가량 될 텐데 그때 일본보다는 좀 잘하면 좋은데 우리가 그렇죠? 잘해야죠. 그러게요. 네. 아 이것도 이 나이 이거 보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터널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네. 이 터널의 끝이야 있습니다만. 네. 저 같은 세대가 세상을 떠나야 이제 그 터널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제가 저희 세대, 저 같은 세대가 네. 우리나라 고령 사회 피크잖아요, 어찌 보면. 구글의 자회사 알리코라는 데가 네. 사고 있는 프로젝트가 인간 수명을 500세로 지만은 프로젝트라고 있으니. 아, 그래요? 조금 버텨 보시죠, 우리. 야, 인간 500세면 500세가 되면 네. 소비가 더 위축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뭐 만족이라는 게 이제 더 이상 그렇기도 하고 내가 500살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200살까지 일하기는 좀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남은 노후가 400년이면 네. 400억이 있어도 안심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 네. 이게 또 나올 하여튼, 수밖에 없는. 하여튼 예. 일단 중국은 이 정도 넘어가면 네, 될 것 같고요. 미국의 뉴스는 지금 나스닥 선물이 1.8% 정도 네.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도 깜짝 놀래서 좀 감이도 아닌가 싶었는데 원인을 뭐라고 봐야 될까요? 뭐, 추측을 좀 해보면. 예, 어제 거 여러 개 좀 말씀드리고 뭐 일단 오늘은 뭐 테슬라도 일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예. 일단 한번 테슬라 중국 이슈 말씀드리면서 4월 판매량 한번 봐야 된다 그랬는데 뭐 속보가 나와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4월 중국 판매량이 25,845대가 나왔어요. 예. 근데 1월에 뭐 15,000, 뭐 2월에 18,000, 3월에 35,478대, 3월부터 모델 아이가 팔렸기 때문에. 네. 근데 25,000이면은 한 거의 만 대가 덜 팔린 거죠. 중국에서 테슬라가 안 팔렸군요. 그때 이제 그 모터쇼에서 시위가 있었고, 그게 이제 4월 거의 마지막 한 20일 전후였기 때문에. 그 시위가 왜 있었죠? 뭘 요구하는 시위였죠? 그게 이제 그 브레이크가 들지 않아서. 아, 테슬라 예. 자동차. 근데 이제 뭐 그런 배후설도 있고 이랬긴 했는데 어쨌든 중국에서 분위기가 나쁘다는 반증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상하이에서 생산한 물량 14,174대를 유럽으로 수출을 했다고 해요. 뭐 일단 상하이에서 다 팔리긴 한 건데 예. 중국에서 팔리면은 그걸 굳이 수출하지는 않았을 텐데 물론 이제 유럽 수요가 굉장히 탄탄한 건 있지만 예. 이런 거에 대한 해석으로 인해서 지금 테슬라가 시간에서 좀 많이 빠지다 보니 이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야 이거 테슬라가 중국에서 고전하면 안 되는데 이 무릎대게 이렇게 되면 이제 5월 데이터가 굉장히 좀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한 해석이 좀 나오는 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어제 이제 갑자기 왜 이렇게 빠졌냐, 지금까지 영향 미치냐. 새로운 건 없었어요. 새로운 건. 근데 우리가 그냥 알고 있던 악재들이 한꺼번에 그냥 뭐 야 한꺼번에 덤비는 거 있잖아요. 네. 뭔가 무서운 애들은 아닌데 17:1로 덤비면은 예를 들면 뭐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고용지표 잘 나오고 난 다음 날 이제 이런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인플레 뭐 그리고 증세, 고평가 그리고 금리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린 거죠. 일단은 네. 그 뉴욕 연방준비은행 뉴욕 그 연은에서 발표하는 4월 소비자 기대지수 조사라는 게 있어요. 예. 뭐 근데 1,300명의 그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 뭐 전국 가구라고 해요. 뉴욕은 아니고. 그 전국적인 이제 인터넷 기반 설문조사인데
이게 이런 그 패널들 1,300 하고 주는 이제 한번 속하면 이제 12개월 동안 조사를 받고 이제 순환으로 갔는데 네. 1년에 예상 인플레이션이 3월에 3.2%였는데 4월에 3.4%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이 사람들이 예상하는 게 3년은 이제 3.1%로 동일하긴 했는데 뭐 주택 가격이 한 1년 뒤에 한 5.5% 플러스 예상, 임대, 가스, 의료 부분은 한 9%가 넘는 상승을 예상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플레 걱정을 하고 있는 거 지표가 마침 어제 나왔고 골드만삭스가 이제 FANG 이제 뭐 FAAMG 뭐 FANG에 대한 우려를 하는 코멘트를 했는데 예. 법인세가 28%로 인상되면 이 FANG의 순이익은 9%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자본에득세를 인상하게 되면 하반기에 큰 손들이 주식을 팔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이 FANG은 금리 인상에 취약하고 연말에 10년물이 한 1.9%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골드만삭스는. 네. 그리고 반독점 규제에도 취약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하필 또 어제 그냥 평소에 해도 되는 얘기를 또 시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온라인 광고 시장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분석이 애널리스트들이 뭘 자기 동료들 까는 건데 예. 그래서 알파벳과 페이스북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의견을 하향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애널리스트들이 인터넷 광고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상위 10개 인터넷 기업들의 성장 예상이 너무 과도하다. 보면 그 올해 1분기 실적이 되게 잘 나왔잖아요. 네. 거기에 취한 것 같다. 이게 계속 이어질 것처럼 이러면서 18년에서 20년 동안에 연간 400억 달러의 시장 성장이 됐는데 이 10개 기업이 21년에서 25년 연간 750억 달러 성장을 지금 예상하고 있다. 네. 너무 과도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경제 활동 규모당 광고 집약도 이게 이제 광고 예산이 늘어나는 거죠. 광고 네. 예산이 근데 예. 이것도 근거가 너무 없다. 지난 6년간 모든 매체 뭐 그런 전통 매체까지 해서 미국 광고 지출은 개인 지출의 한 1.6%를 벗어난 적이 없는데 그거를 좀 오버해서 계속 늘어나는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다. 네. 이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2분기 이후 성장은 꺾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알파벳, 페이스북 의견을 중립으로 낮춘 그것도 하필 또 어제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모이면서 예. 뭐 이제 어쨌든 기술주가 빠지면서 그러다가 또 아크 우려 하니까 소형주들은 더 많이 빠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소형 성장주들은 대형 성장주들을 횡보해줘야 좀 좋은데 네. 빠지면 예. 이제 더 빠지는 같이 예, 그런 악순환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까지 좀 이어지는 거 있는데요. 이거 이제 결자 해지는 네. 우려를 풀어줘야 되잖아요. 뭐 이제 증세는 뭐 25%로 타협을 본다고 하는데 이렇게 굳이 이렇게 봐야 되나 싶고 그리고 뭐 광고는 어쨌든 이제 모든 광고는 다 온라인으로 점점 커지고 전통 매체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도 좀 너무 과한 분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좀 낮춰줘야 됩니다. 너무 갑자기 또 인플레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이. 근데 이 오늘 연준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출동을 합니다. 네. 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라파엘 버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메리데일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패트리가 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그리고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오늘 다 연설이 잡혀 있는데 왜 어디서 연설하는 거예요? 뭐 각자 무슨 각자 그런 행사들이 예,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별 희한한 행사도 막 이렇게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캘린더에 네. 네. 너무 공백은 없도록 네. 적절한 시기에 연준이 무슨 얘기 할 수 있게 스케줄을 만들어 놓는 거 아닌가 싶어요. 블랙아웃 기간 아니면은 네. 계속 이렇게 그런 듯하네요. 예, 하는 예.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 중에서도 이제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발언을 좀 오늘 주목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예.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분이 초비둘기고 향후 연준 의장 후보로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이니 예. 이 사람의 의견이 좀 중요할 수 있고요. 초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주면 약간 시장이 그거를 소화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이 브레이너드라는 분은 어쨌든 초대 재무장관 후보였는데 지금 옐런이 됐죠. 지금은 이게 보니까 너무 이 사람 너무 무르다, 예. 강단이 없다라고 해서 민주당 급진파가 반대를 해서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그 뼛속까지 민주당이고 클린턴 예. 행정부 때 경제자문으로 워싱턴에 입성을 했고 오바마 행정부 때는 재무부 차관을 했어요. 예. 그리고 재무부 장관 후보였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뭐 한 자리 할 것이다 이 정권에서. 그러면 이제 연준 이사 지금 하마평까지 오르고 있는데. 네. 2014년에 파월하고 같이 연준의 이사가 됐어요. 그런데 파월이 사석에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는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있고 뭐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지난 6월에 그 연준이 1년에 두 번씩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이번 발표한 5월 6일에 발표된 건데 요거를 주도를 했어요. 이분이 주도해서 했는데. 썼다. 예. 근데
뭐 조금 내용은 좋은 거 나쁜 게 섞여 있었습니다. 뭐 이게 위험 감수 성향이 낮아지면 급작스러운 자산 가격 하락이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주식, 가상화폐, 스펙, IPO 등 다양한 시장 과열이 좀 관찰되고 있다. 그리고 뭐 차입이 높은 보험회사와 헤지펀드의 위험이 노출되었다. 이게 뭐 아케고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팬데믹으로 취약해진 상업용 부동산의 회복이 너무 더디다. 그리고 신흥국발 위험이 미국에 전염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 긴축하면 신흥국이 나빠질 수 있고 그게 다시 미국으로 올 수 있는 게 예. 과거에도 긴축을 늦추는 요인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오건영 부부장님 그 강의를 보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고려돼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번에 주제도 뭐 그런 경제 방향과 이제 통화 정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고용, 물가,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좀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올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 클라리다 부의장도 연설이 있고 예. 내일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어서 좀 중요한 일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드디어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CPI가 발표가 되는데 예상은 그 YOY로 3.6% 전년 동월 대비 한 3.6% 상승 예. 예상이 되고 코어는 한 2.3%. 뭐 그리고 모레는 또 여기 생산자 물가 발표가 네, 있으니 나오죠. 예, 이거가 조금 이거에 긴장들 하고 있는 또 시장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나올 거라는 긴장입니까? 아니면 이 숫자 자체가 그래도 높은 편이니까? 생각보다 많이 둘 다인 것 같아요. 둘 다인 것 같고 예상보다도 더 나올 수도 있다. 예, 물가가. 예, 예. 근데 그거를 일시적이라고 이건 일시적이라고 연준 위원들이 좀 진화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예. 이번 하락은 어제 오늘 기술주 하락은 보니까. 미국 10년물 국채하고는 관계없이 네. 예, 별 움직임이 없어요. 10년물 네. 국채는. 그렇다면 이제 그 인플레 걱정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시티나 골드만의 예. 그런 대형 기술주에 대한 좀 기술주 자체 네, 그런 코멘트가 좀 영향을 더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죠. 법인세 올라가면 수익 줄어드는 건 이익 나는 모든 회사가 다 마찬가지지 팡만 그러는 건 아닐 거고. 그렇죠. 팡세가 아니니까 법인세라는 그렇죠. 게. 그럼 또 사실 적자 기업들은 상관없는데 적자 기업들 더 많이 빠졌으니. 그렇기도 하고 해서 똑같은 팡에만 이제 더 강해지는 게 일종의 반독점 규제 같은 거일 텐데. 네. 아무튼 분위기는 그렇군요. 네. 네. 또 하나의 악재였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제 그 TSMC 때문에 뭐 반도체 업종이 빠진 것도 있었는데, 네. 또 퀄컴이 빠지면서 또 시장 분위기를 흐렸던. 그러니까 한꺼번에 몰렸어요. 어쨌든 이게 애플이 통신 모뎀을 자체 개발한다는 그런 좀 뉴스가 있었죠. 예. 요거 관련해서 이제 또 요 둘 다 애플 퀄컴 둘 다 좀 저희 커버하는 유영호 의원한테 이것저것 좀 물어봤는데 네. 일단은 팩트는 이겁니다. 일단 이건 누가 얘기한 거냐면 거밍치라고도 하고 민치고라고도 하고 성이 거시니까 이건 대만인이고 이제 그 홍콩의 TF 인터내셔널 증권 애널리스트인데 이 사람이 어쨌든 지금은 애플의 가장 정통한 애널리스트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투자자들한테 보낸 메모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2023년이면 애플이 자체 설계한 통신 모뎀 칩을 탑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퀄컴 같은 경우는 이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상실되는 거 플러스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객사 중 하나인 애플을 잃게 되는 거에 대한 우려로 한 6.46% 빠졌어요. 네. 어제. 예. 근데 이제 퀄컴의 투자 심리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나 애플이 또 준비를 착실히 해온 것도 사실이나 이게 과연 이 사람 말대로 2023년에 성공이 될지는 모뎀칩을 애플이 네 그거는 또 반반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면요. 애플이 자체 통신칩을 당연히 준비는 했겠죠. 하고 싶겠죠. 하고 예. 그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한번 퀄컴 얘기하면서 둘이 소송을 붙었던 얘기를 드렸는데 19년 4월에 그 애플이 포기하면서 네. 퀄컴에 엄청난 5조에서 6조에 대한 로열티를 물어주고 6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 이게 2024년까지예요. 네. 그 퀄컴 칩을 계속 나오는 버전마다 사쓰기로 한 계약을 이미 맺었는데 그럼 이제 민치고는 2023년부터는 병행 전략을 가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예.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보니까 19년 7월이 되니까 예. 그 지구서 여기 소송에서 지구서는 아예 인텔의 모바일 모뎀 사업을 10억 달러 주고 사버립니다. 원래 인텔 걸 쓰다가 이게 안 좋아서 퀄컴 거로 다시 넘어왔는데 네. 인텔을 사버려요. 이제 사서 내가 개발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2,200명의 인력 그리고 특허 17,000개를 당연히 갖고 오게 되고 뭐 개발 장비까지 갖고 와서 이제 애플이 이 사람들과 함께 개발을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퀄컴의 본사가 샌디에고에 있는데 샌디에고에 오피스를 하나 차려서 그 사람들을 한 명씩 빼오는 작업도 합니다. 그 엔지니어들을. 네. 그런 준비를 하긴 한 건데요. 자, 애플이 그러면 통신칩을 2023년에 만들어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기대하는 진영의 이유는 애플이니까. 애플이니까. 그리고 M1을 봐라. 그렇죠. 네, CPU 만들어냈다.
그런 PC용 CPU도 만들었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인텔 황당하게 했는데. 네. 그게 이유고요. 퀄컴도 뭐 그렇게 될 거다. 네. 근데 2023년 자체 통신칩 좀 어렵다고 보는 진영의 이유는 M1과 통신칩은 완전 다르다. 프로세서와 통신칩 완전 다르다. 예. 통신칩이 훨씬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퀄컴만 제대로 하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이게 인텔 베이스로 개발 중일 텐데 인텔의 특허와 인텔이 지금 개발해왔던 걸 이어받아서 인텔이 제대로 못했다. 인텔의 베이스로 개발한 인텔 베이스라는 게 뭐예요? 왜 인텔 베이스죠? 인텔은 모뎀 칩을 만들고 있었으니까. 애플은 그럼 그걸 하다가 한다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걸 원래는 사서 썼는데 5G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인텔이. 예. 그래서 그냥 5G로 넘어가기 전에 퀄컴이랑 다시 라이센스를 맺고 아예 이건 사버려서 예. 모뎀이라는 걸 만들 수는 있죠. 만들고 있는데 이제 품질이 네. 못 따라오는. 근데 요 베이스에서 발전을 시켜 나갔을 텐데 이게 이제 좀 약간 별로다. 인텔 베이스는 예, 예. 여기서 얼마나 완전히 새로 업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조금 기대되지 않는다라는 측이 있고 통신 모뎀은 5G 칩이 되게 중요한 건요. 네. 4G랑도 호환이 돼야 되고 3G랑도 호환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3G 쓰시는 분도 있으니 예.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사실 되게 어렵다고 해요. 되게 난제라서 그게 또 있고 하나는 퀄컴의 특허를 피해갈 수 있겠는가. 퀄컴이 그물망 특허 그렇죠. 갖고 있는데 예. 그것까지 주장하면서 아직 좀 어렵다라는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애플이 통신칩 만들겠다고 한 게 애플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그러니까 인수를 한 거죠. 인텔의 모뎀 사업부를 2019년 7월에 인수한 거는 당연히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위해서 산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올 때가 됐다는 소식이 나온다. 이제 밍치권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애플이 오피셜하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 네, 그래서 뭐 애플 주주는 믿자야 본전이에요. 이거는 덤이잖아요, 덤. 애플카 얘기랑 비슷한 거네요. 네, 네. 뭐 믿자야 본전. 뭐 되면 좋은 거. 근데 퀄컴 주주는 불안할 수 있죠. 네. 근데 뭐 어쨌든 퀄컴의 그런 진영에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리고 또 그럼 퀄컴은 이게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 되건 안 되건 간에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필요할 텐데. 퀄컴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영호 의원이 알려준 건데 제가 지난번에는 말씀 못 드렸던 건데 올 1월에 CPU 스타트업 누비아라는 데를 인수를 했어요. CPU 스타트업입니다. ARM 기반으로 CPU를 개발하는 데인데 네. 그러니까 14억 달러를 줬는데 그럼 퀄컴도 CPU 준비하는 거죠. 예. 근데 이 제라드 윌리엄이라는 누비아 CEO가 애플에서 A시리즈 AP를 개발했던 사람이고 M1 개발에도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통째로 산 겁니다, 이 사람. 예. CPU 준비라고 있고. 작년부터 실적 발표할 때, 원래는 칩 사업부, 라이센스 사업부 두 개였는데, 칩 사업부를 분할해서 지금 실적 발표하고 있어요. 네. 핸드셋 부분, 그 다음에 뭐 RF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이제 통신 보조 그런 칩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부분, 그 IoT 부분을 구분해서 했다는 얘기는, 네. 이 나머지 부분들도 지금 좀 사업이 꽤 커 나가고 있다라는 걸 좀 자신감을 보여서, 그 실적 발표할 때 이걸 분할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퀄컴도 이런 부분은 CPU 시장은 PC용 CPU. 그렇죠. 예, 예. 인텔은 인텔 거 쓰다가 인텔이 아니 애플은 인텔 거 쓰다가 M1을 했고 M1에서 나갔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애플은 그 애플 OS니까 자기들이 네. 호환하면 되는데 그 이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랑 돼야 되잖아요. 예. 윈도우에서 그거를 좀 맞춰주기 시작했다고 해요. 예, ARM 기반의 CPU들도. 예. 그건 그 연구는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인텔은 죽어라 죽어라 하네요. 정말. 사방에 사방에서 퀄컴도 예, CPU 시장 진출. 애플은 네. 너네 거 안 살래.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 거야. 예. 도처의 늑대들이 아주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걸 다 TSMC가 만들어줘야 될 텐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거 만드느라고 바쁜 TSMC가 못 만드는 거는 시장이 있다. 맞습니다. 해서 이제 삼성전자도 뛰어들고 하는 거겠죠. 뭐 그리고 결국에는 다이다이 붙을 정도로 커나가려는 또 큰 원대한 포부도 있고요. 이러나저러나 오늘은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 꽤 화제가 될 텐데. 그렇죠. 지금 파악된 바로는 중국의 판매량이 예상보다 안 좋다. 너무 안 좋은 부분. 너무 안 좋아. 27% 정도 하락이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수출로 돌린 게 뭐 해석은 좀 나와야겠지만 유럽에서 팔면 되는 거긴 하나, 네, 하나. 이게 얼마나 계속 될 것인가도 고민거리일 거고 5월에 대한 걱정이 예. 진짜 커지겠죠. 예, 그 부분 좀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고평가 논란이 있던 중시에 이제 하락에 빌미를 주긴 하겠죠. 이게 지속적이든 안 지속적이든 네, 이걸 풀려면 중국 한번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머스크가 지금 자꾸 도지 할 때가 아니고 중국행 비행기 티켓을 한번 권해드립니다. 요즘 테슬라가 중국한테 밉보이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제스처를 쓰고 있었던 게 좀 네.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눈에 보였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또 중요한 소식들 잘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내일 뵙죠.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증권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였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